산문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주법, 산림경제, 고사신서, 임원 16지 보양지 등 네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문주법 저자 미상이고 1700년대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껍질과 이물질이 없이 씻어낸 천문동으로 집 두 마리를 만든다. 2. 일과 누룩 두 대 그리고 여러 번 씻어 찐 찹쌀 두 마리를 섞어서 항아리에 해서 익힌다. 28일 만에 먹으면 매우 좋은 술이 된다. 한 달 만에 만들어지네요.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구기자조를 참고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득효방 조리법 1. 천문동은 껍데기와 심을 제거하고 찧어서 두 대의 즙을 낸다. 천문동 즙에 누룩 두 대를 넣어 발효시킨다. 3. 찹쌀 두 말로 술을 마신 다음 28일 동안 밀봉한다. 천문동 가루를 타서 먹으면 더욱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사신서 서명원 1771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천금요방의 천문동주에 이르기를 오장을 윤택하게 하고 혈맥을 고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말린 것은 가루를 만들어 술을 빚어도 된다. 잉어를 먹는 것을 금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방법 1. 1. 천문동의 심을 제거하고 삶는다. 2. 1로 즙을 만든다. 3. 누룩쌀과 함께 술을 빚는다. 처음 익었을 때는 조금 시큼하지만 오래 지나면 맛이 아주 좋다. 방법 2. 1. 천문동의 뿌리를 찧어 즙을 짠다. 2. 이리 즙을 짜서 누룩쌀과 함께 버무려 술을 빚는다. 말린 것은 가루를 만든다.